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앙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책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0장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행군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광야 행군할 준비를 하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5장까지는요, 그렇게 출애굽한 1세대와 또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이 도대체 광야에서 왜 실패하고 하나님께 왜 범죄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라는 책은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대가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고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16장,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인구가 더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재밌는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점점 복을 받고 늘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딱 하나 광야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더라.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들이 복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가. 광야 기간 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광야 그 기간에만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었는지, 왜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들이 실패했던 광야의 이야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도 했었고요, 음란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결국 그 인구가 점점 줄 수밖에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있긴 한데, 만나라는 게 있긴 한데 우리는 이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만나를 싫어해.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달달한 이 맛있는 음식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며 맛있게 먹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맛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반석을 때리고 그 반석에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물을 경험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음식들이 싫어졌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하찮은 것처럼 여겨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싫어한다라는 이 단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할 때 그 싫어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싫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이유는 불안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를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에돔 땅만 싹 통과를 하면 에돔 땅만 직진을 해서 딱 통과를 하면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 너희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너희 땅에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조용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단숨에 거절해버립니다. 안 돼. 너희는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만약에 우리 땅을 지나가려거든 우리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가나안 땅이 저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 때문에 뺑 돌아서 다시 아주 오랜 시간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만 하겠죠. 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장 이후에 보면 지도자 아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론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리죠. 보세요. 자기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었죠. 그리고 코앞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척에 있는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에돔이라는 나라 때문에 또다시 삥 둘러서 광야를 또 행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 놓였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광야를 무사히 건너갈 수는 있을까?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는데 모세라는 저 사람은 우리를 잘 안내할 수 있을까? 그들은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불안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라고 말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너무 심하게 원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 뭐 없던 불뱀을 보낸 게 아니고요. 그 광야에는 불뱀들이 드글드글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서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모세가요, 한마디도 백성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달려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시더니 불뱀을 노수로 불뱀을 하나 만들래요. 그리고 긴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진 불뱀을 걸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딱 세워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텐트에서 나와서 그 노수로 만들어진 불뱀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대는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시체가 있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시체가 달린다는 거,
나무에 무엇인가가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이 놋뱀은 누굽니까? 저주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놋뱀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놋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거든요. 이스라엘이 보면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을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놋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고요, 그 위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고 거기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 위에서 예수께서 심판을 당하시는 거죠. 오늘 놋으로 만들어진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이 딱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 위에서 심판을 당하시는, 저주를 당하시는 수치를 얻게 되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하죠.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모세가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수치는 또 누가 가져갑니까?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일관성 없지 않습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수치는 예수께서 당하시고 그 수치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큰 은총과 복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제 죄 때문에 수치를 가져가시고 그 예수의 수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짓고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 그 수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죄 앞에 갔을 때, 연약 앞에 놓여졌을 때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참 많죠. 죄를 지었으면 예수께 나아오면 돼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께 나아오면 돼요. 그리고 예수께 이 죄를 올려드리면 그 십자가 위에 수치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어떤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니 바로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께 죄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고 그 노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의 이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짓지 않고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냥 죄를 짓는 것에서 그치고요, 예수께 나아온 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 짓고 그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에 노출될 줄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수치는 예수께서 당하셨지만 그 수치 당하심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뻔뻔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죄 가운데 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용서하심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 연약한 내가 아니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1만 파송 운동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대로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